네, 좀처럼 자연을 경험해 볼 기회가 없는 도시의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과 전남 교육청이 손을 잡았습니다. 서울 학생들이 전남의 농촌 학교로 유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는데요. 네, 도시의 학생들이 생생한 생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돕자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농촌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생태 활동도 하는 농촌 유학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은 서울 학생들이 전남의 농촌 학교에서 한 학기 이상 수업을 듣고 지자체는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촌 유학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라 매년 100여 명의 서울 초중생들은 농촌 학교에 다니며 계절 변화와 제철 먹거리 등을 체험하며 생태 시민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상은 서울 소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로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학기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지 농가 주민들이나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동가와 함께 지낼 수 있고 가족들이 이주할 수 있는 경우엔 집을 빌려 함께 생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농촌 학교에서 듣는 수업은 정식 수업으로 인정을 받고 생태 교육 등의 내용은 학생 생활 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유학이 끝나면 원래 다니던 서울 학교로 돌아옵니다. 도시 학교와 도시 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생태 친화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친구, 새로운 이웃, 새로운 마을과의 만남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학생들의 농촌 유학을 돕기 위해 전남교육청은 참여 농가와 학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유학 매뉴얼을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유학비 학생 한 명당 월 80만 원으로 생활비나 임대료 일부 지자체와 관계기관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 부담은 3분의 1, 그러니까 아마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는 학부모님이 이제 부담하고 나머지는 서울과 전남의 교육청 및 지자체. 두 교육청은 조만간 온라인으로 유학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농촌 유학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